광복절을 맞아서 전국 곳곳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독도에서는 독립운동가 후손 등 150명이 71년 전 오늘 해방의 함성을 재현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새벽 안개 사이로 독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광복 71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과 국가유공자, 일반 시민 등 150명이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대형 태극기를 펼치고 71년 전 그날 한반도 곳곳에 울려 퍼졌던 함성을 외쳤습니다. 의열단원이었던 고 류자명 선생의 손자 류인호 씨에겐 독도 방문이 특히 각별합니다. 광복운동을 하신 할아버님도 생각도 더 나고 너무 감격하고 지금 자꾸 속일로 울고 있습니다. 광복절인 오늘도 우리 영토 동쪽 끝 독도는 굳건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40명의 독도 경비대원들은 흔들림 없이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박들을 견시하는 관측 근무를 서고 있는데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보신각에서는 독립운동의 의지를 기리는 33번의 타종식이 열렸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참여했습니다. 초등보육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은 독도는 우리 땅을 주제로 공연을 펼치고 태극기 바람개비를 만드는 등 도심에서도 종일 시민이 직접 기획한 광복절 기념행사가 이어졌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